함께하는 무형유산 여행. 무형유산이란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을 지키는 요정들이야. 뭐? 요정? 그래! 우린 무형유산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 궁금하지? 그래, 궁금하지. 근데 무형유산이 어떤 건데? 무형유산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아라, 내가 들고 있는 레이스 뜨개질도 무형유산인걸? 이거 말이야? 맞아! 그 레이스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무형유산이거든. 그 레이스는 바로 프랑스의 알랑송 바늘 레이스 뜨개질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무형유산이야. 어? 문화유산은 파르테논 신전이나 경복궁 같은 유적지 아니었어? 맞아, 그것도 유명한 문화유산이지. 하지만 그런 것만 문화유산은 아니야. 자, 어서 올라타. 우리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알아보러 여행을 떠나자. 그 빗자루로 여행? 야! 다시 말하면 무형유산은 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변하지. 문화유산은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나 오래된 건물만을 뜻하는 건 아니야. 정말? 다른 문화유산은 뭐가 있는데? 무형유산이란 공동체나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습이나 표현, 지식, 기술 등을 말해.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전승되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공동체의 정체감을 주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아, 그럼 한국의 줄타기도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 그리고 무형유산은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그리고 문화공간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해.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전통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무형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이거든. 그건 문화 그 자체인 거야. 끊임없이 변하며 새로운 세대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인류의 자산이야. 그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미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지. 그럼 무형유산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지? 지키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야호! 나는 무형유산 여행. 무형유산이 위험해. 이 치아깨비야, 이거 봐봐. 내가 오늘 이 책을 읽다가 발견한 건데, 인도네시아 사만춤으로 수마트라 섬에서 살고 있는 가요족 주민들의 전통 무용이야. 사람들이 일렬로 무릎 꿇고 앉아 똑같이 움직이는 게 정말 재미있어. 그리고 이 춤은 남자들만 출 수 있대.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무형유산이 있다니 신기해. 하지만 알아야, 이렇게 다양한 무형유산도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 없어진다고? 그럼 오늘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에 대해 알아보자. 야호! 이건 브라질 에나위네나의 부족의 야오쿠아 의식으로 해마다 건조한 계절이 되면 여러 부족들을 위해서 우주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다고 해. 멋지다! 하지만 아마존의 생태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나위네나의 부족도 이제 겨우 5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저런, 어쩌면 좋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소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건 페르시아만의 전통 선박인 렌즈의 제작 및 항해 기술이야. 렌즈는 아프리카와 인도까지도 항해를 했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배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먼 거리를 항해할 때 혹독한 해양 기후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해. 선박
음악을 제작하는 데 관련된 관습과 의식, 축제들과 다양한 구비전통이 어우러진 문화유산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역사와 철학이 점점 잊혀지고 있어. 그럼 소중한 유산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야? 응, 소중한 무형유산들이 사회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라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우리 함께 무형유산에 대해 잘 알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다 함께 말이야. 빗자루 타고 떠나는 무형유산 여행. 무형유산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차 깨비야! 어? 어? 지금 모리타니 무어족의 서사시 공연을 보고 오는 길인데 공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서 앞으로는 더 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대. 저런... 저런, 그래서 아라가 깜짝 놀랐구나.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 하지만 아라야, 무형유산이 아주 잘 보호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한번 들어볼래? 그래? 정말 궁금하다. 아라를 위해 무형유산들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 가봐야겠는데? 와우, 신난다, 신난다! 못 말린다니까.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알지. 자, 그럼 출발! 야호! 꽉 잡아! 아자! 거의 다 온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판차지는 무용의 집이란 뜻이야. 헝가리 민속 무용과 민속 음악을 전승하는 모임이지. 헝가리에서는 판차지 운동이 퍼지면서 이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활동이 무형유산의 전승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아주 성공적인 사례야. 저기! 저기 좀 봐! 우와! 벨기에의 플랑드로 전통놀이 다양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발굴된 전통놀이는 1720여 개나 된다고 해. 무려 1720여 개? 그런데 처음 플랑드로 전통경기협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경기 종목이 단 두 개뿐이었다는 거 알아? 그래? 그게 정말이야? 이만하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전통놀이를 되살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외에도 브라질 국가 무형유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나 살아있는 판단고 박물관, 인도네시아 페칼롱안 바틱 박물관 교육, 그리고 스페인의 전통문화센터 푸솔학교 박물관 교육사업 등이 모범 사례로 꼽혀. 이렇게 무형의 유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표현하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랜 내전으로 단절됐던 무형유산이 국가와 민족의 노력으로 부활하기도 하지. 이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표현하고 학습하면 다시 살릴 수 있어.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얘들아. 나는 무형유산 여행. 우리 주변의 무형유산. 짜자잔! 우와, 맛있어 보여! 지중해식 웰빙 요리로 준비해봤어. 멋지게 대접하고 싶었거든. 고마워! 그런데 알아야,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도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거 아니? 정말? 유네스코는 무형유산 가시성을 높이고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대표 목록을 운영하고 있거든.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 말하자면 음식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수확하고 물고기를 잡아 저장하는 일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데 관련된 모든 기술과 관심까지도 무형유산이라고 봐야 해. 우와! 음식 문화도 무형유산이 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엔 많은 것이 담겨 있으니까.
무엇보다 관련 공동체들이 소속감과 지속성을 느끼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튼 빨리 먹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도대체 무형유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전통놀이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궁금해? 궁금해? 그럼 이렇게 멋진 음식을 대접받았으니 멋진 여행을 떠나볼까? 어서 이거 경극이다! 멋지지? 무형유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법한 공연예술? 이것도 무형유산이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포함한 고전 전통과 표현들도 포함되고 사회적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의례들, 축제도 무형유산이라 할 수 있지. 우와, 신기해! 어? 이건 한국의 대목장이네? 맞아!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튼튼한 건물을 만드는 전통기술이지. 대목장 같은 전통기술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도 무형유산이야. 이렇게 무형유산 표현물들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가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무형유산은 우리 인류가 먹고 입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또 만나요. 안녕. 빗자루 타고 떠나는 무형유산 여행. 알수록 더 소중한 무형유산. 우와, 훌륭해! 이번에 연습한 탱고로 아르헨티나의 탱고 축제에 참여할까 해. 알아, 넌 정말 무형유산의 가치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구나. 어떻게? 탱고 축제처럼 무형유산은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어. 무형유산 관광이라니! 멋질 것 같아! 혹시 그런 예들이 또 있어? 그 말을 기다렸어! 짠! 오늘은 좀 멋지네. 전통적인 석회 제조술이 완전히 단절될 뻔했었어. 하지만 고르디오 가문과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석회가마문화협회를 만들었어.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전통 가마를 복원하고 박물관 콘텐츠를 구축했어. 그리고 전통기술로 만든 석회로 프레스코화를 알리고 석회로 만든 문화유산들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 무형유산이 지역 발전과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다음은 어디야? 다음은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이건 룩셈부르크에서 1100년부터 해온 에이터나흐 무도행렬이야. 해마다 국내외에서 13,000명이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지. 풍부한 무형유산은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결속시켜. 무형유산과 공동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지. 다음은 파르스의 전통 카펫 기술을 보러 가자고. 자, 지금처럼 인류의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는 개성 있고 독특한 문화 양식은 중요한 자산이 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어. 또한 식량 안보, 분쟁 해소, 환경 보전, 보건, 교육처럼 사회 문화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제공하기도 하지. 이렇듯 문화유산은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요. 무형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다양한 모습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 이제 잘 알겠죠? 어때요, 여러분? 무형유산에 대해 많이 배우셨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